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뉴스입니다. 방학을 맞아 영어 광풍에 내몰린 초등학생들이 대거 해외로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죠. 조기 영어 교육 열풍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방학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보내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정 뉴스 첫 소식입니다. 제7회를 맞이하는 용인 사이버 페스티벌이 오는 9월 28일부터 3일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용인시에서는 제7회 용인 사이버 페스티벌 2007을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 청소년 수련관 일대에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합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사이버 페스티벌에서는 게임 스피릿 2007 전국대회와 국산 온라인 게임인 GNGWC 2007 한국 대표 선발전을 비롯해 UCC 광고, 플래시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IT 공모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카이스트 전문가로 구성된 리틀 게이츠 팀의 진행으로 로봇, 영재, 경제 및 IT 교육을 테마로 한 교육 박람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어서 청소년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가 신청은 게임 대회 및 IT 공모전은 8월 31일까지, 교육 박람회의 경우는 9월 20일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과 전자사전 같은 디지털 단말기로 책 읽는 광경,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됐는데요. 종이책보다 편리한 전자책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립도서관이 지난 7월 20일 한국전자책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뉴 라이브러리 활용 우수도서관 평가에서 공공도서관 부문 영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모바일과 무선 인터넷 기술이 날도 발전하고 있는 요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핸드헬드 기기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립도서관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7천여 종의 다양하고 우수한 디지털 콘텐츠와 PDA 휴대폰을 통한 전자책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만족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용인시립도서관에서는 7월 말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에 위치한 문화예술원 1, 2층 공간에 디지털 정보 도서관을 개관함은 물론 국내 최초로 귀로 듣는 오디오북과 뮤직 라이브러리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앞으로 용인시 도서관이 이용자 중심의 정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5, 6학년 학생 중 2명 가운데 1명꼴로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등 음주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금주 교육, 초등학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에서는 지난 7월 기흥구 영덕동 청곡초등학교 강당에서 5, 6학년을 대상으로 가상 음주 체험교실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체험교실에서는 동영상 및 사진 자료를 통해 술의 해악성과 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가상 음주 체험 및 알코올과 관련한 퀴즈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도 취한 상태를 느낄 수 있는 특수 안경을 끼고 제기차기, S자 경로 따라 걷기 등을 체험해 봄으로써 음주시 상황을 짐작해 볼수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술을 먹지 않도록 권하고, 제가 만약에 컸을 때도 술을 먹지 않는다고. 아빠나 가족분들한테 술 마시면 몸에도 해롭고 어지러우니까 마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술을 접하는 기회가 빨라지고 있는 요즘, 이번 교육은 아이들에게 음주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혼례 못지않게 장례도 편리하게 치러져야 할 텐데요.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에는 화장장이 없어 인근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보다 무려 3, 4배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수원이나 성남의 화장시설이 포화 상태일 경우 심지어 원주나 기타 원거리 지역을 찾아가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시립장례문화센터는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물론 인구 증가율로 볼때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시민들의 장례 편의 제공을 위해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 11번지 일원에 지난 1월 시립장례문화센터에 대한 입지 선정 심의를 마치고 3월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한 후 7월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장면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지난 1월 22일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 11번지 1원의 시립장면센터 건립부지로 선정하고 201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휴식공원 형태의 시립장면센터를 건립하여 온셉 서비스 제공, 저렴한 비용 부담으로 쉽게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시립장례문화센터는 부지 면적 약 57만 제곱미터에 화장장, 납골묘, 납골당, 장례식장, 휴식공원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예정대로 정상 추진된다면 2010년 말부터 용인 시민 여러분께서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7월 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위원회별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용인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포함해 총 14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14년 용인 역사 600년 기념사업 행사 준비 및 기흥구 상갈동 지역 관광지 개발 사업 육성 계획 등 총 25건의 시정 질문에 대한 용인시의 답변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7월 16일 총 14개 조례 안건 의결을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원산면에 위치한 정보화마을로 장담극이와 농촌체험, 황토방 운영 등 도시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고 있는 하길마을을 문진희 리포터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우리 용인시가요 도농복합도시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도시의 편리함과 더불어서 농촌의 정겸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고향의 정겸과 전통을 만날 수 있는 곳 하길마을을 찾아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아름다운 곳으로 출발합니다. 용인시 원산면에 자리한 하길마을. 예로부터 이 학과 백로가 많아 그 이름이 하길마을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하길마을이 최근에는 다양한 농촌 체험이 가능한 도시민의 웰빙 쉼터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아름다운 정취들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와, 일단 이 하길마을이요. 네. 도시하고 별로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공기부터 틀린데요. 네. 이 하길마을 자랑거리가 참 많을 텐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우리 하길마을은 청정마을로서 연간 체험마을로 한 4,000명 오는데 현재 한 3,000명 이상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겠습니다. 마을 초입부터 아름다운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하길마을. 하루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머님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장담극이 체험부터 시작해 사계절마다 그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농촌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길마을에선 더 이상 심심하고 따분한 농촌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로지 다양하게 즐기고 또 쉴 수 있는 여유와 즐거움만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의 장으로서 이만한 곳이 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전통의 기법과 현대의 편리함이 조합된 황토방까지 생겨 타도시에서 이곳으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여러분, 힘들게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내 고장, 용인시 하길마을이면 올여름 휴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약초 꽃향기가 피어나는 곳, 반딧불이 살아있는 건강한 자연이 숨쉬는 하길마을. 순수한 자연과 그보다 더 순수한 인심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하길마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고향처럼 늘 푸근한 장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시의 청정마을, 하길마을과 함께 하셨는데요. 벌써부터 이곳으로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올 여름에는요, 이 용인시에 숨어있는 하길마을과 같이 아름다운 곳곳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전 다음에도 선진 용인의 밝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은 시 공지사항입니다. 유사 석유 제품 사용자 처벌 안내입니다.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라 유사 석유 제품 사용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원의 금요 예술마당 안내입니다. 스킷의 여왕 재즈밴드 말로의 공연이 이달 27일 문화예술원 3층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으로 좌석을 예매하실 수 있으며 공연 1시간 전부터 선착순 무료 배부도 하오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2007년도 제18회 산업평화대상 시상계획 안내입니다. 선진 용인을 이끌어갈 우수기업 경영인, 기술자, 근로자상 정립을 위해 현저한 우수 경영인, 기술자, 모범 근로자를 선정 시상합니다. 수상 후보자 접수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경영, 기술, 근로 부문 각 한 명씩 용인시장 상패를 수여합니다. 다음은 취업 정보입니다. 무더위와 짓궂은 날씨 때문에 여름은 건강하게 나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식중독 등의 질병으로 고생하신 적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무엇보다 청결과 위생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환경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